펑키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은요, 떡이에요, 떡. 떡이죠? 자, 계속해서 염색도 해오고 하다 보니까, 펌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지금 굉장하게 딱딱하게 경화가 되면서 데미지가 많아서 빗질이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 피카라인에 있는 펌젤을 가지고 CS 컬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일단 머리 다 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빗질 곱게 했어요. 한참 걸렸어요. 한참. 자,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은요, 머리가 다공성 모발이죠. 네, 그러니까 손상도 있고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네,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곱슬까지도 있고 주기적으로 염색을 해왔어요. 그래서 자, 한 3분의 2 정도는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C3에다가 아쿠아 프레트네이 3펌프, 네, 3펌프를 넣어서 제가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모근에서부터 중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C2로 제가 아쿠아 프로틴A하고 도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처리 없이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질이 왔을 때 아마 당황하시고 힘들어 하실 거예요. 자, 머만들 따라서 열펌킨 머만들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C3에다가 아쿠아 프레트네이 3펌프를 넣어서 극손상모 부분에 약을 도포합니다. 편하게 하세요. 열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여기에 이 모근에서부터 3분의 1 정도까지는 염색이지만 곱슬기가 있어요. C2에다 아쿠아 프레트네이 건강모거든요. C2에다 아쿠아 프레트네이 3펌프를 넣어서 네, 제가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빗질하셔가지고요.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셨습니다. 열처리 10분 했는데 예, 컬이 잘 나왔어요. 나왔지만 저는 피카의 미친 연화 파워 소프닝 네, 연화법으로 해서 네, 다시 한번 건강한 연화를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극손상머예요. 극단적인 극손상머리인데 저는 C1, 피카의 C1 pH 9.5짜리예요. 여기에다가 단백질 파워라 그래가지고요. 컬 강화력이에요. 요 단백질하고요. 그 다음에 오일. 열 보호제겠죠? 단백질 오일이에요. 이거를 여기다 C1에다가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싹 걷어내 주세요. 머리 엄청 길죠? 네, 커트하러 오셨다가요 제가 꼬셨어요. 이 머리 파마 되나요? 그래서 파마 된다 했어요. 되게 해줘야 되겠죠? 건강하게. 자, 오, 와우 와우 와우. pH 9.5짜리인데요 어때요?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머리가 살아나고 있어요. 연화를 보면 pH 9.5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가 쭉쭉 늘어나야 돼요. 근데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연화도 굉장히 잘 되고. 이야, 요즘에 동영상 찍으면서 머만들 강사님 이게 정말이에요? pH 9.5짜리로 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시는데 정말이에요. 제가 열펌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노하우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열펌 하시면서 매직이 됐던 세팅이 됐던 아이롱이 됐던 복고 매직이 됐던 열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머만들 따라오세요. 자, pH 9.5 C1 파워 소프닝 미친 연화 자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지금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로 지금 극손상 머리를 연화를 봤어요. 보고 나서 지금 트리플 연화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어때요? 반짝반짝하게 막 올라오죠, 윤기가. 네, 대단합니다. 네, 통통해지면서 머릿결이 네,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궈낸 다음에 예,
저희들 단백질 작업 2차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1번인 저희가 지금 하고 나서 1번인 케라틴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케라틴 폴리는 저희들 그 손상이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분사를 하는데요. 네, 컬 강화력이에요. 컬 강화력으로 해서 모발 끝부분에 네, 손상이 가장 많은 부분부터 네, 이렇게 빗질을 하시면서 네, 분사하시면서 빗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컬이 강하게 할 수 있는 네, 컬 단백질을 강화제입니다. 네, 이것을 1차적으로 도포하고 또 2차 도포하겠습니다. 빗질을 이렇게 골고루 해주세요. 골고루. 네, 골고루. 자, 긴 머리 도기에 어떻게 해요? 하는데 이렇게 펼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펼치세요. 예쁘죠? 예. 네. 와, 무슨 우주인 같아요. 정말 멋있어요. 네, 저는 머리 긴 아가씨들이 오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네. 네. 자, 멋있죠?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모발의 끝까지, 네, 컬 강화력인 단백질을, 예, 분사를 이렇게 해서 빗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2차 또 분사하겠습니다. 네, 2차, 수분 단백질을, 또 도포하겠습니다. 자, 1번인 폴리를 한 다음에 2번인 수분 단백질을 모발이 손상이 있는 부분부터 골고루 발라주세요. 도포해주세요. 자, 또 발라서 도포해주세요. 넉넉하게. 네, 지금 우리 피카의 복구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차적으로 폴리를 분사한 다음에 2차 휠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수분 단백질을 이렇게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부분부터 해서 골고루 네, 자 이렇게 끝까지 도포해 주세요. 네, 자 끝까지 도포하신 다음에 빗질 한번 해주세요. 네, 빗질을 골고루 해주세요. 골고루.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오 막 반짝반짝하네요. 네. 자, 빗질을 골고루 쭉 빗질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연화가 되고 나서, 네, 단백질을 이렇게 이식시켜주시면, 네, 모발이 살아나겠죠? 네, 피카 제품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 피카의 크리닉 라인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해요. 멋있죠? 네. 또 이렇게 하고 또 3번 또 제품도 바르겠습니다. 일단 빗질이 가장 핵심은 빗질을 많이 해서 네, 골고루 네, 단백질이 모발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네 3번 네, 또 우리 마스크 3번 마스크를 하겠습니다. 네, CMC하고 간축 물질들을 채워주고 나서 네 그것들을 예. 유출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마스크는 예, CMC도 들어있고요. 자, 네, 3번 마스크도 골고루 도포합니다. 네, 골고루. 자, 이렇게 하면 모발이 안 건강해질래 안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고객님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또 빗질을 해줍니다. 네. 자, 쭉, 오, 머릿결 보이시나요? 네. 크리닉 하면서, 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네, 멋있네요. 네. 자, 또 계속해서 빗질을 하겠습니다. 네, 4번. 예, 단백질 오일을 도포하겠습니다. 예, 열 보호제도 되겠죠? 네. 해서, 네. 골고루 도포하겠습니다. 네, 네, 열보호제 단백질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와, 이렇게 되죠? 저도 놀랍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하고 또 가볍게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트리플 연화하고요. 또 저희들 단백질 크리닉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아까 보셨지만 극손상 모발이었거든요. 근데 pH 9.5짜리로 제가 미친 연화를 봤어요. 근데 머리가 하나도 안 녹았어요.
파워 소프닝. 네, 원만들 따라서 하시면 이렇게 쉽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빠르게 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CS 컬러에서 디지털 세팅 펌을 할 거예요. 자,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지금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매직 세팅을 할 건데 앞부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스루뱅으로 넘어갈 머리라, 예, 사이드뱅이거든요. 사이드뱅으로 넘어갈 머리라 어때요? 그 이 머리는 지금 손상도 있고 한데 이거랑 굉장히 편차가 많아서 와인딩 하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 자, 짜잔, 뭘까요? 피카의 롱 아이롱입니다. 네, 요걸로 제가 포인트 가르쳐 드릴게요. 앞부분 억지로 해서 디지털 세팅으로 와인딩 하는 것보다, 자, 얘를 자, 22mm거든요. 22mm 가지고 이 부분을 디자인을 하세요. 앞부분을 사이드백 그러시면 디지털하게 어떨까요? 와인딩 하실 때 굉장히 편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자, 끝이 다 들어갔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벌써 다 건조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또 보시면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저희가 디지털 세팅을 할 때 손상이 있으니까 와인딩하기가 이 뒷부분하고 같이 맞추기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페이스 라인에 여기는 어때요? 여기보다 데미지도 더 많고, 근데 디지털 세팅을 같이 와인딩했을 때 이 부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굉장히 저희가 와인딩할 때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피카의 롱 아이롱. 예, 22mm로 먼저 여기를 디자인하세요. 자, 페이스 라인이 만약에 완전 건조가 경화가 되거나 타버리면 전체적으로 탔다고 컴플레인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먼저 디자인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네, 이 그린나루 있는 이 부분도 네, 디지털 세팅으로 롯도 말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이럴 땐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거, 그랜나루 정도는 저희가 아이롱으로 예쁘게 디자인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자, 좌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좌측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그랜나루 있는데 사이드뱅을 할 때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뭐 볼륨에 찍기나 뭐 이런 걸로 다른 열기구를 하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피카의 롱 아이롱 22mm를 가지고 브랜나루 여기 있는 데만 이렇게 살짝 와인딩 하세요. 네. 자, 이렇게. 자, 어떤 펌을 하더라도 열펌에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할 때는 예, 피카의 롱 아이롱을 활용해서 하시면 좋아요. 자, 또 그 다음에 어때요? 요 부분 페이스 라인 부분은 유독이 머리가 얇아졌고 손상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온도가 어때요? 편차가 있으니까 모발이 손상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디지털을 하시면 세팅을 마셔도 굉장히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사이드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예쁘게 롱 아이롱을 가지고 디자인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네,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갖고 계시면 네, 디자인하기 너무너무 쉬워요. 자, 우리가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연화도 잘 봐야 되지만 온도 체크도 잘 해야 되고 수분도 잘 봐야 돼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예, 뒷부분에 매직 세팅을 하시면, 디지털 세팅을 하시면 CS 컬러 할 거거든요. 예. 자, 요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디자인을 해 놓으시고 와인딩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머만들이 따라오시면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접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디지털 세팅 들어가겠습니다. 네, 디지털에서 이렇게 잭을 제거하고 나셔서 파마종이 3장을 대어주세요. 그 다음에 예, 연예인 덮개, 예,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네, 이렇게 5초씩만 찝어주세요. 그러면 컬이 어때요? 더 탄력 있게 정확한 릿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네. 이렇게 5초씩만 덮개 아이롱 찝어주세요. 아마 이 덮개 아이롱은 샵에 좋은 매뉴얼이 될 거예요. 효자 매뉴얼이. 그래서 원장님들이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뭐 디지털이 됐던 직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컬이 탄력 있게 균일한 릿지를 얻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웨이브로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덮개 아이롱을 하고 열이 식었어요. 식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짜잔, 어때요? 오, 윤기도 많이 나고 탄력 있으면서 좋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프레스 작업하고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더블 뿌리 볼륨 살리기입니다. 더블로 살리시는데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자,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자 이렇게 판넬을 90도 각도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13mm를 넣으세요. 자, 90도 각도입니다. 그대로. 네, 이 상태에서 한번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글러브가 90도 각도 하늘을 보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대로 판넬을 들어주시고요. 예, 17mm 피카에 17mm 넣으신 다음에 제자리에서 넣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글러브 한번 살짝 수분 한번 건조해주시고요.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45도에서 붙이기 작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글러브가 하늘을 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원장님들 그냥 이거를 제가 이렇게 빼면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살아요. 뿌리가 거기서만 뜸만 제대로 주시면 이렇게 빵빵빵하게 살아요. 피카의 장점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네. 자 슬라이스를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어떻게 해요? 길게 뜨세요. 길게 쭉 네 뜨신 다음에 자 원장님 여기서 강제로 그냥 네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두피에서 두 삼각도에서 그냥 90도 각도 네 그대로 판넬 들어주셔요. 드신 다음에 13mm를 자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자 수분 한번 건조했어요. 45도 하나 둘 셋 돼서 살짝 글러브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글러브를 하늘을 보게 하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뜸들였다가 옆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해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네, 자 피카의 네 17mm입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자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붙이기 작전이야. 자. 글러브가 하나를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만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어떤 다른 테크닉이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나와서 타올로 제거만 했어요. 물기만 제거했거든요. 네, 어때요? 와, 아름답죠? 네, 지금 탄력 있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따뜻한 바람, 찬 바람 교차해서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네, 한번 이제 또 한번 풀러볼게요. 자, 풀러보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네, 결도 막 살아나고 굉장히 예뻐요. 네, 어때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네, 피카의 복구 결 개선을 해서 펌하는 거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네, 아름답습니다. 자, 예쁘게 또 어때요? 예쁘죠? 네, 네, 좀 많이 흐뭇해요. 좋습니다. 네, 열펌 긴 머만들 따라오시면 이렇게 쉽고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제가 사이드 뱅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죠. 네, 네,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아이롱으로 원건 아이롱으로 그러니까 피카의 아이롱으로 할 수 있는 기법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예쁘게 나오면서 이 흐름이 굉장히 예뻐졌어요. 네, 우측에도 한번 또 가볼게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때요? 예쁘죠? 예쁘고 자, 얘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굉장히 아름다운 선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참고적으로 만약에 디지털 세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피카의 롱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예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